우리 사당 대표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,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다.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. 2. 4+1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, 소위 캡을 수용한다. 단,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다. 4.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. 4. 향후 100%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